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라싸 기온 팀의 강동윤 구단과 수보얼 항저우 팀의 리친청 구단의 바둑입니다. 아, 수보얼 항저우 팀은 지금 전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신지서 구단이 조금 부진하다고는 해도 신지서 구단이 팀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큰 공헌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지서 구단을 오늘 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라싸 기온 팀에는 세계 대회에서 3번 우승한 천야웨이의 구단과 대게 대해서 2번 우승한 강동현 구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예 유망주 션페이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팀하고 할때 신진서 구단을 빼고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아, 수보얼 항저우 팀의 그 코치진의 완전히 작전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안 나오면 당연히 주장전에는 셰크가 나와야죠. 셰크가 어쨌든 중국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요즘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레인샤오를 주장에 나와서 천야오야하고 붙였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셰크는 상국으로 나와서 간신히 이겼어요. 좋았다가 완전히 패색이 짙었다가 간신히 역전승에서 장창 선수한테 이겼는데 이제 문제는 리친청 구단이거든요. 오늘 강동현 구단하고 붙은 리친청 구단은 일장에 배치했어요. 뭐냐면 속기로 나가고 싶다 하는 건데 이 속기를 결정하는 거 어느 판이 속기를 둘 건지는 홈팀이 결정을 하는데 홈팀이 라싸 기온 팀입니다. 주장전은 그 속기로 두는 걸 갖다가 할수 없지만 그 나머지 판 중에서 한 판을 속기로 지정하는 거는 홈팀의 권리예요. 그러니까는 강동현 구단하고 리친청 구단이 만나는데 이걸 속기로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션페이란하고 리하오통, 즉 신진서 대신 나온 리하오통하고 션페이란을 속기를 붙였는데 션페이란이 리하오통 박살을 내놨죠. 리하오통은 그 이쪽한테 원래 안 되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천야오에 션페이란 이길 수 있는 그 점수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또 강동윤 구단과 리친청 구단이 중요한 그 승부의 포인트가 된 바둑이 됐는데 리친청 구단은 98년생이고 강동윤 구단은 89년생이니까 강동윤 구단이 9살이나 많잖아요. 두 기사가 대국을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역대로 딱한판 뒀어요. 그것도 옛날 고리짝에 한 11년 전인가 한판 둬서 강동윤 구단이 이겼거든요. 속기전이 아닌 일반 시합에서 과연 리친청 구단이 얼마나 두는지 강동윤 구단을 상대로 강동윤 구단이 요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기 시합이 아니면 속기 시합은 워낙 속기를 리친청이 잘 두기 때문에 리친청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기 시합이 아니면 강동윤 구단이 리친청보다 세면 쓰지 약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바둑 초반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 그 위를 막고요. 아래 날일자로 그한 칸을 뛸 때, 백이 한 칸을 뛸 때. 지금 실전에 둔 이수는 요런 모양에서의 필수, 꼭 외워야 되는 수입니다. 이수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도 인공지능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웠습니다. 이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수가 블루스팟이다. 그러니까 요수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강동현 구단 당연히 블루스팟에 뒀고요. 초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그냥 평범한 흐름입니다. 좋고 나쁨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기세로 빠지고, 이렇게 두면은, 뭐, 역시 한 판의 바둑인데, 여기 붙였을 때, 곧바로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두는 거는, 그, 강동현 구단이 강수로 둔 건데, 여기까진 괜찮은데, 요수는 좀, 조금 심했어요. 그냥, 여기는 이, 우악이 젖혀서, 이쪽 석점을 빨리 타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전에 이거 움직여서 이렇게 둔 거는, 넘어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을 넘어가겠다는 거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석점은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백이 잡았으면 백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실전은 이걸 하나 찔러놓고 잡았거든요. 요게 조금 손해예요. 그 지금 여기서 이거 끊는 거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쪽 뻗으면 여기 이쪽 점점 이 백돌의 뒷수가 막히기 때문에 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지 못하고 여기를 둔 건데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수입니다. 끼우면 다 잡혀요. 그러니까는 받고. 그리고 날일자로 되니까, 뭐, 괜찮은 흐름입니다. 덤 때문에 아직 흙이 좋다고는 못해도, 그냥 5대5의 바둑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중앙 공방전, 이러고 이렇게 치르고 있는 데에서, 여기 두고 젖혔을 때, 계속 이렇게 중앙을 백이 느는 게, 그닥 좋지 않습니다. 몇 개, 한두 번 정도는 모르는데, 4개씩 밀고 있는 거는, 리친청 구단이 그냥 속기로
장구 바둑인데도, 2시간짜리 바둑인데도, 1시간짜리 바둑처럼 속기로 기분 내키는 대로 손으로 가는 대로 둔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원 구단이 반격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격을 왔을 때 사실은 백도 이렇게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던가, 이렇게 좀 반격을 해서 뭐좀 뭔가 좀 크게 엷은 데도 좀 노리면서 해야, 그리고 이제 자기도 여기 딱 지키고 나면 아직 백이 괜찮은 거거든요. 역전 아니야,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전도 아니고 뭐 유불리가 없으니까 그냥 5대5죠. 근데 여기를 우변부터 둬서 얘를 먼저 성공을 하겠다,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한 건데, 여기 찝었을 때 강동원 구단의 요수가 약간 꼬시는 수입니다. 단수를 쳐, 이렇게 약간 단수 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단수를 쳐, 이렇게 환갑작용이 들게끔 이렇게 둔 수인데, 사실 지금도 여기에서 이걸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받으면 여기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흑돌이 왔잖아요. 약하죠. 이렇게 두면 아직도 백이 나쁘지 않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1과 3의 곳이 백한테 중요한 곳인데, 이걸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끊으면 어떡하냐? 이둘다 연결돼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쭉 상변 쪽으로 이렇게 두면 돼요. 뭐 흑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나쁠 거 없고요. 이러고서 한 판의 바둑입니다. 그냥 5대5의 바둑인데, 단수를 쳐의 환각에 넘어갔어요. 아, 꼬임에 넘어갔죠. 미끼를 물어버렸어. 아시죠? 리친천 구단이 단수를 친게 미끼를 물어버려갖고 좀 손해를 봤습니다. 당연히 강동현 구단이 패로 받았고요. 패싸움을 하는데, 강동원 구단 여기 나가니까 이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핏감이긴 한데, 끊으니까 이쪽에 이 백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었습니다. 패싸움은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었어요. 그리고 흑이 상변을 두면 요 좌변으로 살고, 좌변을 두면 상변에 살겠다. 근데 여기를 패를 더 키우지도 못하고 이었잖아요. 패를 키워서 백이 패를 이기면 백도 괜찮지만 그냥 이은 거는 약간 굴복이에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빠지고 상변을 뛴 다음에 상변을 살 길이 없으니까 좌변에 붙여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뒀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 백대마가 지금 못 살아 있으니까 빨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살리려면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걸 끊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야죠. 이때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목숨만, 아,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 끊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살았죠. 그러면 이제 흑도 여기 연결을 하고 이제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게 5대5예요. 흑이 한 반집 정도 좋기는 좋은데 그냥 5대5라고 보셔도 괜찮은 정도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백이 조금이라도 좋았던 바둑에서 흑이 반집이라도 좋은 바둑으로 된 거는 요 단수 쳐서 패를 한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안 두고 실전에서 여기를 뒀다가 흑이 딱 이으니까, 아, 이거는 그 반집, 그래서 5대5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한 두세 집 불리해지면서 백이 갑자기 바둑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 젖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요 다음에 여기도 또 살아야 돼요. 사실은 살기 전에 요거 하나 교환하고 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빼갖고 이런데 크다고 여기를 두면 요거 주는 순간에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두면 다 죽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패를 백이 이겨도 매화 육궁, 패를 흑이 이기면 오궁도화. 하여간 오궁도화든 매화 육궁이든 살수 없는 궁도죠. 그러면 여기서 패를라도 살겠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두면 됩니까? 이것도 안 되죠, 여기다 두면. 또 반대로 여기다 둬도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여기 나중에 공배첨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궁도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흑이 이렇게 해갖고 이 도를 바깥을 차단하는 순간에 아까처럼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하고 흑이 여기다 두는 순간에 백이 이렇게 후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마가. 그러니까는 이제 까먹지 않고 살기는 했는데 흑이 선수를 잡으니까 바둑이 흑이 좋아집니다. 그리고서 이게 또딱 후보를 쳐서 단수 치면 또 패로 할 거야 하고 꼬시는 수를 두니까 리친청이 학습 효과가 있죠. 아, 아까 단수 쳐서 망했지. 내가 아까 미끼를 물어버렸지. 야, 내가 사람인데 금붕어가 아니라 미끼를 두번 물었냐? 안 물어. 그러고서 거기 단수를 안 치고 이렇게 뒀는데 요게 속은 거예요. 요번에는 단수를 쳤어야 돼요. 꼭 단수 쳐야 될 때는 안 치고, 안 쳐야 될 때는 치고. 이게
가수들의 공통적인 건데, 그 강등구단의 심리전적인 그 호구 치는 거에 니신척이 반대로 딱 걸려갖고 지금은 요렇게 둬서 패를 따내던가. 여길 패감 쓰고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쪽 백대마 전체를 노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둬갖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둬서 이쪽을 먹자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두면은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요만큼을. 그때 여기를 이렇게 둬서 잡으면 나중에 돌리는 것도 있고, 이쪽 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백이, 그래도 어쨌든 요만큼은 잡았잖아요? 여긴 좀 죽었지만, 한 1.8집 정도 불리합니다. 이렇게 잡았다고 치고 하면은 1.8집 정도 불리해요. 많이 불리하지 않아요. 해볼만 해요, 1.8집은. 사람 바둑에서. 근데 실전은 안 건드려주고 여길 두니까, 사실 원래 여기서는 그 강등구단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길 지켜야 되는데 거기를 안 지키고 한번 더, 한번 더를 외칩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단수쳐서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니친청이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미끼 부를 줄 알고 하고 미끼를 안 물고 딱 뒀더니 이게 당한 거예요. 여기 느린 수, 여기 치받은 수가 니친청이 다 강등인의 고급 수법에 다 당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충분히 강등구단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나 들여다봐 놓으면 이제 단수 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어도 되니까. 또 요거 들여다보면 이렇게 두는 건데, 요두점 잡히는 게 남아서 좀 끝내기로는 손해지만, 이 백대마 잡힐 돌 아니고, 이 백대마 살아있으니까, 이거 허용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 두고, 여기 둬서 요한점 잡았죠? 이거 이으면은 밀고 나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고, 요길 두고, 이렇게 해서 요한 점을 잡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요 상변에 넘어간 실리가 커서 여기 둬서, 이게 아주 대세점이긴 한데, 이렇게 두고 우변에 와도 상변을 이렇게 지키면 흑이 한 6집 좋습니다. 많이 좋죠? 집으로 많이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상변을 이렇게 한점 끊어먹은 게 그렇게 커요. 근데 리친정이 여기 끊어갖고 이거 잡을 먹을 기회를 놓치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잘안 와요. 요거를 안한 거는 이제 강동구단의 실수긴 한데,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사실 쳐야 되는데, 끝까지 단수를 못 치고 여기를 끼워 있고, 지키니까 들여다보고, 엉뚱한 데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흑의 돌들이 점점 중앙으로 오면서, 뭔가 이쪽에 있는 백돌들이 다 열버져요. 여기 끊는 것보다 더큰 데가 생겼어요. 여기는 완전히 지금, 중심에서, 싸움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여길 뒀는데, 백이 여기 뒀지만, 여기 두 방을 친 다음에, 이게 백이 버틴 거거든요. 불리하니까 버틴 건데, 이 단수를 치고, 딱, 얘기하고, 이제 지금 여기 상병부터 두고 있는데, 요거 나올 때, 여기를 빠지니까, 이 백대마가 못 살았어요. 지금 여기도 걸렸는데, 이 백대마가 못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두면, 젖히는 순간에 이 백대마 다 죽습니다. 이건 돌려도요, 이렇게 젖혀도 여기 들어가면 하는 궁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은 일단 요거를 뒀는데 지금 이 수는 요 다섯 점을 잡자는 게 아니라 이 흑대마 전체를 다 잡아보겠다 하고 지금 이것도 보관하고 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죽어도 이게 다 죽으면 백이 이기죠.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이 일단 여기부터 듭니다. 요쪽도 약하지만 이쪽도 잡고 얘도 잡고 얘는 죽더라도 무슨 고깃값 하겠지 하는 거죠. 여기 아직 패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변에서부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요도를 그 잡히고 잡는 게 안팎으로 크기 때문에 이 백돌 잡는 거 못지않게 여기도 커요. 그리고 이 돌이 흑이 잡히면은 아까처럼 됐을 때 여기 돌려친 다음에 여기 중앙을 끊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끊으면은 요 흑대마도 못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흑도 함부로 여기를 잡으러 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다 이걸 둬서 시간 연장책이지 뭔지 뒀는데 니신정 구단이 촐기 안 몰렸거든요. 시간 연장책을 뒀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마우스 미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거든요. 팩감으로 나중에 여기 일선으로 들여다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 미스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강동현 구단이 뭐 물려주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 게 워낙 좋았는데 이런 실수 왔다고 뭐 원래 좋았는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두는 건데 어차피 백은 여기서 팩감이 좀더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 정도 팩감이 덜 나왔다라는 것 정도뿐이고 있고 이렇게 돼서 패를 따내니까 여기는 지금 당장은 다시 막으면 패긴 한데 여기에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좋습니다. 이쪽이 사는 순간에 요 백대만은 아까처럼 나와서 끊어갖고 잡으러 가는 게 없으니까 요 백대만 잡히잖아요. 여기 또 살아야 돼요. 회를 지는 순간에 백이 후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나와서 이 흑돌의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여기 끊었을 때 여기를 메워서 수강전에서 그 만만치 않게 돼야 흑이 손을 못 빼는 건데 여기 이쪽으로 늘어놓으니까 이 흑대마를 노리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백이 요거 이쪽을 안 들어오니까 흑이 단수잖아요. 여기 한수 늘린 거예요. 나중에 수상전에서 수를 배우다 보면은 여기 백이 하나 더 둬야 됩니다. 그걸 못 두게 그러니까 수를 하나 바로 못 조이게 하나 수를 흑이 하나 수를 늘려놓고 그리고 여기 나가니까 요 백돌이 잡혔어요. 그냥 잡혔습니다. 이제는 단수쳐도 있고 여길 둬도 여기 이으면 이게 할때 있고 이거 할때 이렇게 둬도 손을 빼도 잡혔어요.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흑은 하나, 둘, 세 수고 백은 두 수입니다. 그러니까 1로 2로 하고 3으로 둬도 이 수상전은 흑이 두수 차이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쪽이 두수 차이로 잡힌다는 얘기는 이쪽 싸움이 아주 흑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이제 이쪽을 잡겠다 했을 때 강동구단지 유리하니까 패싸움을 하다가 여기를 젖히니까 여기를 끊어서 이제 패를 얼추에서 하면서 이쪽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 한칸 뜨니까 이 백은 어떻게 할까요? 살 길이 없죠. 요게 막는 게 선수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다 해놔도 요게 한 수가 더 늘어나갖고 요게 선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걸 다 크게 확실히 잡아놓고 모르겠다 하고 버틴 건데 모르나 마나 강동현 구단이 사실 이렇게 안 두고 좀 여유 있게 요쪽으로 이렇게 잡아도 다 잡았거든요. 근데 많이 이겼으니까 좀 좁혔어요. 그랬더니 파고들은 건데 파고드나 마나 안 돼요. 이게 좀 패로 버티겠다 하는 걸 갖다 한 건데 이렇게 패거든요. 근데 이패 싸움이 안 됩니다. 지금 강동원 구단이 많이 이겨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일부 살아가도 안 되고 지금 이만큼 그 여기 요거 첫 번째 잡은 돌, 두 번째 잡은 돌 잡아놓은 상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다 죽어도 요쪽 패 싸움 난 거만큼 흑이 유리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백도 죽은 게 많아서 패감이 많은데 흑도 여기 죽어놓은 게 많아서 패감이 많기는 흑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루한 패싸움이 나오는데 사실 이 패싸움은 이미 백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패싸움입니다. 계속 패싸움을 하는데 강동윤 구단은 패감이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죠. 여기까지 하고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여기도 또 패감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것도 패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하고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요넉좀 달라 그러니까 패를 이었죠. 그럼 요 지금 백은 이렇게 둬서 요넉 점을 잡은 건데 흑은 이 돌을 잡았거든요. 개가가 안 되죠. 이렇게 둬서 두니까 개가가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냐? 흑이 한 18집이겠어요. 18집. 범 7집 반 주구 18집.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바둑은 뭐 끝났습니다. 자, 이 바둑 강동현 구단 이겼고요. 그리고 다른 판도 다 끝났는데 강동현 구단 팀이 추저 랭커 팀이 3대 1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수부월 황조를 이겼습니다. 수부월 황조가 슈퍼팀이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는 신진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슈퍼팀이에요. 가장 센 신진서 빼고 뭐 셰크어, 렌샤오, 리친청 있다고 되냐? 이쪽은 세계 대회를 우승한 경험이 두 번, 세번 우승한 강동현과 천야호에가 있는 팀이고 수보월 항저우에서는 신진서 구단을 빼놓고 세계 대회를 우승한 기사가 없습니다. 리친청이 TBRCI에서 우승한 적은 있는데 그건 속기 대회잖아요. 속기가 아닌 리친청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수보월 항저우는 신진서를 뺐기 때문에 오늘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부턴 신진서 함부로 빼지 말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